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얘가 멘트를 딱 무너뜨렸어. 자. 네. 무선 청소기 언박싱을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가시죠. 아빠 나 같이 하자. 시연이가 와. 칼 가져가지 않아요? 칼 가져가야지. 그럼 조심해요. 자, 우선 뭐 박스 뜯기 전에 박스 뜯기 전에 이 무선 청소기 살 때 남편이 엄청 사자고 계속 그랬죠. 안 사준다고 계속 그러다가. 아, 시연아 잠깐만. 아니,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집에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작은 청소기도 있고요. 이거 사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는 우리가 큰 집에 살 때 그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산 거고, 지금 집이 작아졌으니까 저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데 정말 로봇 청소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다 치워줘야 돼요. 다, 전부 다.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LG나 무슨 삼성이나 이런 거 무선 청소기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런 거는 엄두를 못 내고, 조금 저가형,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후기가 조금 좋게 좋은 제품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금 이제 택배 온 다음에 처음 뜯어보는 거라 제품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진만 지금 본 상태라. 시연아, 조금만 저쪽으로 옆으로 가주세요. 어? 와우. 짜잔. 우리의 참. 아, 이게 구입 금액이 얼마죠? 기다려봐. 13만원? 13만원이에요. 맞아요? 시연아. 무선 청소기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입니다. Made in China고요. 몽실이 열심히 뜯고 있어요. 아, 몽실이서 좀 도와주고 있어? 이거 따로 보장돼 있네요? 응. 뭘 뜯어볼까요? 네. 그 나중에 내가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꾼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잘 모릅니다. 일단은 어떤 게 이제 있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내가 조립을 할게요. 작은 거. 아, 핸드 청소기? 응. 그거, 이게 아마 침구 청소기에 쓸 때, 네. 침구 청소 할 때 쓰는 도시 같아요. 와우. 그 손으로 들고 먼지통. 지금 다 뜯을게요? 네. 구독자분 중에서 이런 이 제품을 쓰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반짝반짝 하네요. 뭐가? 뭐 비주얼 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성능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설명서 있습니다. 아, 설명서. 예, 먹어보고 조립하십시오. 네, 제가 조립하겠습니다. 네, 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문. 문 사이에. 틈. 내가 인타 했어. 꼼꼼하게 챙겨주긴 하네요. 엄마. 뭔가 많이 엄마, 있고. 인타 했어. 아, 인타 했어, 이모. 맞아. 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금색? 금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노란색. 그죠? 아이고. 오, 마음이 드네요. 근데 아직은 어떻게 할지 이따가 정돈해봐요. 이제 다 꺼냈나요? 네, 이제 없어요. 아, 다 꺼냈어요? 자, 이제 제가 조립을 잠깐 하고,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나? 좋아요? 소음도 너무 적게 나고. 얼마나 센 것 같은데? 생긴지도 모르겠고. 이게 세게 하는 거고, 이게 세게 하는 거고. 아. 이게 좀 약하게. 아. 소음도 이렇게 많이 안 나고. 이 안쪽에 청소하는 것 같아? 오, 좋고. 무게는?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진 않아. 잠깐만, 저쪽 밖으로 나가서. 아이고. 아니야, 안 돼. 너 빨아들어요? 키만 괜찮은데? 흙, 싹, 뭐, 되고 보니까. 그러면 됐네요. 아니, 흙 정도 빨아들이면 뭐, 다 된 거지, 뭐. 엄마 이거 완전 작은 골맹이까지 다 빨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약한 거야.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아까 약하게 했는데, 이 정도면 굳이 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소리 거의 10시 됐어. 이거 알려줘. 아, 이거요? 아, 여기? 아, 그거, 아, 네. 여기. 되게 뭐 무겁거나 그러지 않지. 어떻습니까? 처음 만족하죠. 네. 나도 내가 써보니까 괜찮은데? 되게 막 무겁지도 않고, 근데 집이 조금 넓으면, 그거 들고 한 20, 30분 돌아다니면은 손목은 아플 것 같은데, 뭐, 우리 집은 뭐 워낙 작아서. 넓은 집이 아닌 이상, 이 정도 되는 집은 뭐, 네.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집, 또,
짐 하나가 생겼어요. 잘 쓰세요. 아, 네. 저도 잘 쓸게요. 네. 제가 오늘 무선 청소기 언박싱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